제 방에서 창문 밖을 보면 치악산이 보이는데요. 치악산에 가면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치악산 정상까지 오전에 한번 왕복을 하고 오후에 한번 왕복을 해요. 치악산이 만만한 산은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오른다면 왕복 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럼 이분들은 등산할 때 거의 뛰다시피 걷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히말라야 등반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히말라야 등반은 모든 산악인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히말라야 등반이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극한의 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히말라야가 높기는 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은 해발 8,848m나 되죠. 하지만 에베레스트산은 해발 5,200m 정도인 티베트 고원에 솟아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산을 오른다면 3,600m 정도만 오르면 되죠. 물론 이것도 치악산의 3배나 되지만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면 되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히말라야 등반이 어려운 건 체력 때문이 아니에요. 높이 때문이죠. 지상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해발 5,000m에서 산소의 분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숨쉬기가 2배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해발 6,000m 이상에서 일반인은 극도의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죠. 히말라야 원정대의 비유에 따르면 정상에서의 한 걸음은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거랑 같다고 그래요. 또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는 우리 몸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헤모글로빈을 마구 생산합니다. 헤모글로빈이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헤모글로빈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관이 막히게 돼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죠. 이것을 고산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티베트 고원은 해발 5,200m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르파족이라 불리는 티베트인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여기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죠. 이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세르파족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요. EPAS1이라고 불리는 유전자인데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대신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고 그래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지방을 태우는 대신 산소를 적게 쓰는 포도당을 태우는 것처럼요. 몸에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만 이런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인간은 다 같은 호모사피엔스 종인데 말이죠.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이 유전자의 출처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스반테 페브의 업적과 큰 관련이 있죠. 그래요. 오늘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스반테 페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간과 침팬치의 공통조상은 대략 6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호미니니에서 분류되어 진화한 호모는 대략 300만 년 전에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친척격인 사람종이 진화해요. 180만 년 전에 가장 먼저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이 밖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으로는 네안데르탈인 등이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친척들은 모두 멸종했어요. 우리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약 40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유럽과 아시아 전반에 살았습니다. 그 이후 멸종했죠. 그리고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대략 6만 년에서 7만 년 사이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2만 년은 유라시아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분명 어떠한 관계가 존재했을 것 같은데 알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분명히 교배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마치 간통죄를 입증하는 것처럼요. 이것을 알아낸 것이 바로 스반테 페브는 네안데르탈인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대략 8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공통 조상이 살았다고 해요. 수천 년에 걸쳐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이종 교배가 이루어졌고 현재 유럽 또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현대인의 유전자 중 1에서 4%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반테 페브의 주위 업적엔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러시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엔 대략 4만 8천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여기서 어린 호미니니의 손가락 말단뼈가 발굴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였죠. 하지만 페보는 손가락뼈에서 DNA를 추출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지층이 형성된 시기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유전자 염기 서열은 호모사피엔스도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간종이었어요. 페보는 이것을 데니소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의 공통조상은 대략 100만 년 전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데니소바인 역시 다른 인간종과 이종 교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현대인에게도 역시 데니소바인의 DNA가 남아있었습니다. 멜라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사람들의 DNA는 최대 6%가 데니소바인의 것이라 그래요. 이 유전자 중 하나가 바로 세르파족이 보유한 EPAS1 유전자입니다. 이들의 고산지대 적응 능력은 바로 고대 인류로부터 물려받았던 거죠. 고대인들의 유전자는 인간 생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EPAS1 유전자 사례에서 보듯이 질병에 대한 반응과 신체적 특성에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고 해요. 페보 교수의 최근 연구엔 코로나19에 잘 걸리고 입원까지 하는 유럽인의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고대인의 유전자 연구는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왜 다른 종들은 멸종하고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벨상도 받은 거겠죠?